그런데 국물을 먹으면서 원래 알던 익숙한 맛인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뽕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곳은요, 김해공항 근처에 있는 짬뽕집입니다. 근처에 갈 일이 있어서 검색을 해서 찾아갔고요. 저도 처음 간 곳인데 글을 검색을 해봤을 때 여기가 부산 5대 짬뽕이다 이런 글이 있어서 여기는 무조건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제가 방문한 시간이 오후 2시쯤이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에 아파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 많은 데는 분명히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주문한 짬뽕입니다. 아주 빨갛다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국물이 빨간 듯 하면서 노란 듯 하면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국물에 보면 뭔가 가루 같은 게 동동 떠 있는데 지금도 저게 의문이긴 한데 들깨가루 같기도 해요. 그리고 추가로 주문한 미니 탕수육. 탕수육 양은 푸짐한 편이었습니다. 부먹 찍먹 선택 안 돼요. 그냥 부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볶음밥. 계란을 두텁게 올려서 새우가 올라가 있는 스타일. 짜장도 푸짐하게 주는 그런 볶음밥이었습니다. 맛있게 한번 먹어봐야 되겠죠. 면발 느낌 탄력 좋았고요. 그리고 홍합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국물을 먹으면서 원래 알던 익숙한 맛인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워낙 대구 짬뽕 강렬한 맛에 길들여져 있는 혓바닥이기 때문에 뭔가 좀 이질감 같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지만 국물 맛은 좋다 나쁘다 만약에 이렇게 물으신다면 아주 얼큰하면서 해장하기에는 좋은 느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아까 가루 같은 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가루 때문인지 특유의 이 집만의 짬뽕 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탕수육인데요. 탕수육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맛, 그런 맛이었어요. 볶음밥인데요. 볶음밥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셔도 확인이 되시겠지만 간장을 많이 한다거나 후춧가루가 들어간다거나 볶음밥의 맛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노멀한 느낌의 볶음밥이었습니다. 킬링 포인트는 저 두껍게 올린 계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짜장 맛도 아주 특화되어 있는 맛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짜장 맛 그리고 볶음밥 맛 아주 순수한 맛 그런 맛이었습니다. 탕수육은 푸짐했기 때문에 두 분이서 드시면 양이 적지 않다 정도로 푸짐한 양이 마음에 들었어요. 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짬뽕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해줬습니다. 아우, 잘 먹고 나왔습니다. 밖의 모습인데요. 공기도 좋고 참 좋더라고요. 김해공항 가실 분들은 한번 가보세요. 그럼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